작발인 듯 작발 아닌 듯 반갑습니다라고 설마 설마 했는데 오랜만에 듣네요. 자 이번 평은 네. 편견을 깨준 곳. 오. 닭발 좀 먹는다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집이더라고요. 네. 사장님 자체가 닭발이 너무 좋아서 닭발집을 낸 분이기 때문에. 그죠? 그 닭발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닭발 신동 느낌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닭발을 좋아하셨대요. 그래서 그 어머니, 사장님 어머님이 네가 먹을 닭발은 네가 직접 손질을 해라. 그래가지고 직접 어릴 때 시장에 가서 닭발을 사와서 이 뭐 발톱 다 자르고 껍질 벗기고 그게 과정이 엄청 힘들잖아요. 힘들어. 그걸 다 직접 하셨대요.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거를 양념해서 불에 구워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어릴 때 어머님이 구워주시던 그 닭발을 떠올리면서 이 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6년째 됐는데 저는 인생 첫 닭발을 이 집에서 아까 고급자 코스로 숙부를 권유를 네. 하셨는데 저는 초보자인데 네. 소희 씨랑 같이 가서 먹었는데 편견이 일단 깨진 게 양이 꽤 있구나. 난 먹을 게 아예 없는 줄 알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소유가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준 이 닭발 바닥이 엄청난 양이더라고요. 네. 엄청 먹었고 이 집이 닭발이 좀 커. 맞아요. 그죠. 살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고. 입에 좀 들어오더라고. 저도 그 이 네. 집이 유난히 다른 집들보다 조금 살이 실하고 통통하고 먹을 게 많아서 물어봤어요, 사장님한테. 본인이 닭발을 워낙에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갈증을 아시잖아요. 이제 살이 많고 이제 쫀득한 닭발을 먹고 싶어 하는 이 매니아들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런지 그 국내산 중에서도 제일 좋은 닭발 사용하신다고 되게 자부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아니 편견을 깨준 곳은 소유 씨 평이 아니면 누가? 아 네. 초롱 씨 제가 처음 접했던 숯불 닭발이 진짜 발도 작고 되게 말랐었어요.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그 뒤로는 아예 숯불 닭발을 안 먹었었는데 이 집에서 딱 먹었는데 진짜 편견이 딱 깨지는 순간에 네. 촉촉하죠 되게 되게 생각보다. 촉촉하고 숯불량도 잘 나고 발도 크고 발도 크고 발도 크고 나는 지금 네. 너무 신기한 게 이 예쁜 여성분 세 분이 다 얘기할 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마니아들 사이 어떻게 심어져 저도 원래 국물 닭발 쪽이거든요. 제가 닭발 좋아하는 이유는 입안에 딱 들어갔을 때 입에서 뼈랑 그 살이 막 이렇게 녹으면서 분리되면서 막 그 일어난 그런 식감과 그런 맛 때문인데 이 집은 구워주는데도 그런 촉촉함이 날아가지 않고 진짜 맛있었어요. 저는 숯불 닭발을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숯불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맛있는데 뜨거워서 일단 한번 식혀 먹어야 돼요. 발은 막 장갑 벗고 막. 근데 여기는 정말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온도 유지만 시켜주는 정도? 그렇지. 그리고 또 사장님한테 제가 사장님 죄송한데 저 여기 판 좀 갈아달라고 했더니 안 갈아주... 제가 이게 붙어있는 표지판을 못 봤어요. 저희 가게에서는 판을 갈아주지 않습니다를 못 봤어요. 했더니 판을 갈면 양념이 떨어져 나가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판을 안 갈아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먹으면서도 계속 뭔가 처음 먹었던 맛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 느낌? 원래...